흥하고 잘 되는 우리 집입니다. 그리고 흥하고 잘 되는 우리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전쟁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에 전쟁이 오래 지속되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전쟁하면 피차가 다 손해보고 피차가 죽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전쟁이 길어지는데 다윗의 집은 흥하고 사울의 집은 망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흥하고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다윗의 집처럼 흥하고 잘 되도록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흥하고 잘 되는 왜 그렇게 흥하고 잘 됐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모든 일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먼저 이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오늘 예배 강단에 설 때 무슨 색깔의 옷을 입을까 좀 단조롭습니다. 검은색 아니면 뭐 있는 게 이 회색이니까 그래서 오늘 좀 회색을 입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옷차림이나 몸가짐이나 걸음걸이 뭐 이런 부분에까지 세심한 신경을 쓰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 이 외모보다 중요한 우리 내면 아닙니까? 이 마음가짐 이 마음가짐은 조심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흥하고 망하는 것도 마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 다윗이 원래 전쟁을 잘하는 이 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그것이 다윗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흥하게 했는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평소에 다윗이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집은 망했는데 속이 너무 좁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속 좁은 사람. 정말 상대방이 속이 터집니다. 성도 여러분, 잘되고 흥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과 좋은 배경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다윗의 경우는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원래 베들레헴 초원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동 출신의 보잘것없는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보기에는 갖추어진 배경은 보잘것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넓은 사람. 그래서 그의 마음이 넓기도 그는 큰 사람입니다. 반대로 사울은 여기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이 몸가짐이나 외모는 아주 출중했습니다. 그러나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흥하고 쇠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큰 업적이나 성공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씀, 마음가짐이 어떠냐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웃 블레셋과 잦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늘 이 강대국인 블레셋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블레셋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장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수들과 군대는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아무도 대항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이 목동 출신 다윗이 물맷돌 다섯 개와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뚫고 거장 골리앗을 깨뜨리고 블레셋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후에도 다윗이 전쟁에만 나가면 계속해서 승리의 승리를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생겼습니다. 당연한 사실을 말하고 사실을 노래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계선 장군한 그 다윗을 환호하면서 사울이 죽인 수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수는 만만이라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노래가 사울의 마음에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소리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내 주변에도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소리와 말을 우리가 다 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건 들으면 내가 속상하고 어떤 말은 들으면 정말 내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흉을 보고 남의 약점을 말하고 비방하고 부정적인 말을 우리가 많이 들으면 우리도 역시 우리 마음이 병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분이 일어나고 미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내 사울은 미움과 시기심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들의 노래가 그 소리가 사울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바로 사울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일어난 분노와 시기심이 그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사울에게 역사한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잘못되고 삐뚤어지면 시기와 분노와 질투가 일어나면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흥하고 쇠하는 것이 먼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울의 그 좁은 마음이 결국 그를 망하는 길로 몰고 가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미움으로 계속해서 그는 죽임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다니면서도 마음에는 관대함이 있었습니다.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 줄 그렇게 알았기에 내가 어찌 하나님의 사람을 해할 수가 있느냐. 모든 억울함과 분함은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도망다니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분노와 시기, 이 미움의 마음으로 상해버린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스스로 창으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대를 열 아들 요나단과 그 가문이 완전히 멸문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패하고 망하는 것은 전쟁에서 져서 그러게 생존 경쟁에서 져서만 아닙니다. 사람의 그 마음에 적은 그 시기와 질투에 그 좁은 마음에서 비롯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온합니까? 편안합니까? 쉼없이 여러 가지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잠언 성경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병들게 하되 뼈까지 썩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옛말에 사촌이 땅 사면 어디가 아픕니까? 예, 배가 아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정말 잘 되고 흥하는 사람은 남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남이 웃을 때 같이 웃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쉽지만 남이 웃을 때에 예, 웃어주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사촌 논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바로 남이 웃을 때 웃어주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용하는 마음, 넓은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너가 울 때에 울어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너가 웃을 때에 끝까지 같이 웃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교인이 많을수록, 이러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가 부흥되고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흥하고 잘 되시기를 원하시죠? 다윗과 같은 넓은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는 거, 이건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마음만 잘 먹으면 되는데, 근데 그게 어려워요. 다음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가 흥망성쇠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뭐 다른 말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잘 되는 거 우리 알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은 순종을 못했습니다.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합니다.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왜 불순종하고 하기도 하고 왜 순종하기도 합니까? 오늘 불순종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교만했습니다. 믿음으로 겸손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겸손이 자기를 낮출 때 그 겸손은 하나님이 흥하게 해주시는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도 겸손했을 때는 그가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된 후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바로 관대한 마음을 가져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 앞에 앞세워주신 것은 자리가 아닙니다. 겸손이 낮아져서 나보다 너를 낮게 여기고 섬기라고 이런 귀한 직분과 직책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되었을 때가 중요합니다. 되고 난 이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사람이에요.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바로 사울이 왕이 된 후에 교만했어요. 교만하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왕의 옷을 입고 나서는 교만했던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앉아서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겸손은 크게 우리를 흥하게 잘 되게 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겸손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요 바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이나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이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 잊어버리면 교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백향목 화려한 왕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저 장막 속에 방치되어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성전 짓기를 원했던 거 아닙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도 그 무명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을 책망하고 죄를 꾸짖습니다. 왕의 권력으로 권세로 단칼에 뵐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죄를 자백하는 겸손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왕의 체면이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왕권이 손상될까 싶어가지고 자기 자리를 뺏길까 싶어서 노심초사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거 아닙니까? 불순종한 거 아닙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랬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으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누가 왕이 되게 합니까? 누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까? 누가 잘되게 하고 흥하게 합니까? 내가 잘났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기도 하시고 못되기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흥한 이유 복잡한 거 없습니다. 사울이 망한 이유 복잡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느니라 그럽니다. 다윗이 왜 점점 흥하게 됐습니까?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중직을 맡으신 우리 참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절대 사울처럼 그러면 안 되지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책임이 더 무거운 줄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 있는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거꾸로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야고보 4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겸손과 순종으로 점점 흥하는 집안이 되시고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또 흥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인간,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이 용서만 잘 되면 관계가 잘 될 것 같아요. 그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용서하지 못해서 그걸 몇 년씩 마음에 묻어두고, 예, 정말 뭐가 엉키듯이 엉켜 있어서 결국 서로의 관계가 잘못되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결과까지 오지 않습니까? 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흥하고 잘 되는 이유가 뭔데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입니다. 관대하고 넓은 마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늘 겸손한 마음, 그리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내가 남 앞에 용서를 빌기는 쉬워도 용서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용서했습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 마음에 맺혀 있고 여러분 마음에 악감정 가지고 있던 거 그런 상대를 여러분 다 지금 용서하고 삽니까? 다 잊어버렸습니까? 어렵습니다. 다윗의 가문이나 출신 배경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배경이 없어도 그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사울의 집은 망해버렸습니다. 가문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점점 흥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여덟 번, 아홉 번씩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면서 그 사울의 집안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후손 중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누굴 찾았습니까? 그의 손자,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을 찾았어요.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왕자와 같은 격으로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집안에 있던 모든 재산을 다 그에게 돌려줬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이런 겁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용서로 그는 포용했습니다. 절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줄 아는 다윗은 점점 흥해졌습니다. 용서치 못한 사울의 가문은 점점 쇠하고 결국 멸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적은 말 한마디까지 마음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섭섭했던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부부 사이에도 용서치 못한 그 마음, 그걸로 인해 상처가 계속 덧나고 덧나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끝낼 겁니까? 사울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용서했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하면서도 마음에 없는 인사는 아닙니까? 여러분, 손을 잡으면서 마음은 아닌 거 아닙니까? 머리 숙여 인사하면서 속은 아닌 거 아닙니까? 성경은 원수를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용서해라고 말합니다.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가정, 어떤 교회가 흥하고 잘 되겠습니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마음 한번 잘 고쳐 먹으면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외부 조건과 어떤 환경이 우리를 흥하고 잘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이 세 가지 한 마음 고쳐먹고 그때그때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기억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말로는 용서지만 마음에 용서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참사랑은 용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너그럽고 넓은 관대한 마음입니다. 좁은 속은, 좁은 마음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게 뺏기 못합니다. 또 한 가지 뭐라 그랬어요?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에 대한 은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은 마음, 겸손과 순종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흥하고 잘 되는 집 되시고 흥하고 잘 되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